다이옹. 지금 다이옹. 맛있는 치킨을 가지고 왔습니다. 브라닭에서 1, 2등을 다투고 있는 메뉴 두 가지예요. 블랙 알리오 치킨이고 얘는 고추마요 치킨. 자, 블랙. 초점 잘 잡다가 말다가 잡다가 말다가 하네요. 초점 이렇게 잡는 것 같던데. 맞아요. 그렇게 잡는 거 맞아요. 네. 전문가시네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 마늘 칩이 맛있어요. 좀 기름진 걸 싫어하는 사람 싫어할 수도 있겠다. 근데 저는 맛있네요. 저도 맛있어요. 네. 뭐. 냄새도 좀 이상해요. 냄새 맡아보세요. 약간 식초 냄새가 나네요. 네, 시큼시큼해요. 왜 그렇지? 이거 마요네즈 고추 그런 느낌인 텐데. 약간 상큼함을 넣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. 그 고추가요, 절인 거예요. 거기 있는 고추가요. 고추 일단 먹어볼게요. 고추 맛없죠? 뭐 생각보다 맛없진 않고요. 어떤 맛이랑 비슷한가요? 한솥도시락. 한 손. 네, 거기에 마요 메뉴가 되게 많아요. 스팸 네, 많이 마요도 있어요. 있고, 뭐 치킨 마요도 있고 그런 맛인데 거기는 마요 먹어보면 좀 느끼하거든요. 네. 그래서 거기도 매운 메뉴가 있어요. 아. 네, 여기도 이 고추 약간 고추라기보다는 고추를 이렇게 절여놓으니까 할라피뇨 같은 느낌이네요. 피자에 들어있는 할라피뇨랑 같이 먹는 느낌이라서. 마이크 새로 왔습니다. 지난번에도 찍었지만 지난번에는 실수로 마이크 소리가 안 들어갔죠. 네. 마이크 차고 마이크 안 썼죠. 맞죠? 아주 아주 똑똑한 짓을 했었죠. 조명도 다 보여요. 제 눈에 조명이 보여요. 하나, 둘, 세 개. 네, 여기 보시면 반짝반짝거리고 있죠, 융리스님 눈에. 뭔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. 마이크도 샀고, 조명도 샀고. 여기는 뼈치킨 먹지 말고 순살 먹으라는 리뷰가 많았어요. 왜요? 여기 먹어보니까 다 닭다리살로 하고, 닭다리살인데도 조금 뭔가 오래된 느낌이 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. 여기는 좀 맛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아들이 왔습니다. 여기 뒤에 보이는 우리 아들. 이든이 나집 이거. 이든아 거기서 뭐하니? 여기 보고 있어요. 아빠 밥 먹고 있어. 빠빠이 해. 얘들아, 빠빠이. 니들아, 빠이빠이. 화면 보고 빠빠이 해봐. 아직 괜찮아요? 계속 먹어도 안 질려요? 응. 오늘 먹방 했는데 여기 마요 치킨은 남았네요. 마요 치킨은 맛이 없대요. 네, 맛이 없진 않습니다. 하지만 제돈 주고 사 먹을 맛은 아닌 것 같아요. 블랙 알리오는 한 번씩 생각나는 맛일 것 같아요. 여기 노란색은 색소가 아니라 치자라는 사실 오늘 전달드렸습니다. 우리는 구독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. 광고는 아니라는 점. 광고는 언제 들어올까요? 한 7만 정도 되면 들어올 것 같아요. 아, 7만. 지금의 10배가 돼야 되네요. 네. 그날이 오겠나 싶은데, 네, 어쨌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용! 빠이요.